창수 씨는 좀 여성분들이 호감을 표한 적 없으세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네, 네 지금 내 누나한테 잘하고 있어요. 아, 있어요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있다고? 네네네. 아, 그럼 네. 저 누나도 머리 빠진 거에 대해 신경 안 쓰죠? 제 앞에서 표현 안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심으려고요. 아 그러면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서 누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시겠지. 그래도 저도 누나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치. 싶으니까 열심히 해서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얼마 전에 저 개코 씨하고 저 탈모 랩 부른 적 있어요? 예, 개코 형님하고 보헤비 형님하고 전국의 탈모인이여 힘내라 이렇게 탈모인들에게 좀 파이팅하는 그런 노래를 냈습니다. 아 좋아. 우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뿌잉 뿌잉 뿌잉. 탈모 랩 신승하다 신승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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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내 머리. 섹시한 내 머리 섹시한 내 머리 hey!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모발 유전자 헤어스타일만큼이나 시원시원한 성격 또한 무전자지연 오늘 약간 모자랄지라도 거세게 몰아치는 랩 토네이도 노래 부르다가 급발 지나고 다시 잠잠을 지는 랩 사이코 개코 보이비 정상수 본업할 때 너무,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다가 아니 근데 육중환 씨도 네. 그 탈모 가사로 유명한 곡이 있잖아요. 아 네. 예전에 오빠라고 불러다오 할 때 탈모가 진행되고 막 이렇게 할 때부터 오빠라는 소리를 잘 못 들어봤어요. 삼촌, 아저씨, 아버님, 아버님까지는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아버님까지는 아니지 형. 그러니까. 머리를 봐 어떻게 아버님이야? 여기 아버님. 오빠라고 불러다의 가사가 뭐였냐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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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손발의 박수! 후! 탈모인들 소리 질러! 배나온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날씬하진 않지만 깜찍하고 귀엽기만 하잖아 수없는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도 평생은 혼자 벗겨질까 불안함에 소리 질러! 아니 진짜 웃긴 게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요 느낌이. 예. 아 분위기 좋은데 끝내고 회식이 나갔다. 아니 굉장히 노래도 있고 뭔가 하나 되는 모습 보니까 평화로운 집회 형장 같아. 네네네. 집회 형장이라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되게 끈끈해지고 아, 끈끈해. 뭔가 예, 탈모라는 주제로.